정한론은 19세기 말 일본이 조선을 정벌해야 한다는 사상 또는 신념이었습니다. 물론 한반도에 진출하여 대륙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꾸준히 일본 내에서 논의가 되어왔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라는 위치 자체가 일본 입장에서는 대륙으로 진출하려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꾸준히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19세기쯤에 가면 이러한 조선 정벌 논의가 세차게 일게 됩니다. 정한론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메이지 유신을 전후로 해서 일본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 해결책이나 성장의 방법은 밖을 통해, 즉 전쟁을 통해 해결하자는 논의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의 시발이었죠. 극 초기에는 일본의 부국강병론적 군국주의자들에게서 등장하게 됩니다. 1868년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인해서 정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도쿠가와 막부는 몰락하게 되었고 덴노 중심의 새로운 권력이 형성되게 되었죠. 여기서 일본은 계속해서 조선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교하자고요. 그런데 조선은 이러한 수교를 거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은 역대 막부의 장군들, 즉 도쿠가와 가문을 일본의 국왕으로 보고 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메이지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본은 계속해서 조선과 수교를 하려고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었어요. 개국을 강요하고 국교 교섭을 시도했죠. 당시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있어서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실시하고 있던 조선인지라 조선은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본은 상당히 심기가 불편했는데요. 그래도 조선과 수교 협상을 이어나갔습니다. 조선 외교를 전담하고 있었던 쓰시마 도주인 소 가문으로부터 직임을 회수하고 1869년과 1870년에 외무성 관리를 파견했으나 조선 측의 완강한 거부에 부닥쳐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었죠. 1872년에는 외부 대승인 하나부사 요시모토가 군함을 이끌고 부산에 내도하기도 했는데요. 조선은 군함을 이끌고 온 일본 관리를 예의 없는 국가라 칭하며 냉대하게 됩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부산 등지에서 성행하는 일본 상인들의 밀무역을 방지하기 위한 전령사를 내기도 했는데 일본은 조선의 이러한 행동에 크게 분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거듭된 수교 요청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거부 의사를 밝히니 일본 내부에서는 정한론이 세차게 일게 됩니다. 마치 식민지가 필요한 일본에 있어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도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한론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조선을 정벌하여 대륙으로 진출하자고요. 1870년에는 사다 후보가 조선을 방문하고 일본으로 돌아가 강경하고도 구체적인 정한론의 건덱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1873년에는 이것이 정치 문제화하여 사시슈 군부를 거두이자 메이지 신정부의 참의인 사이고 다카모리 및 이다가기 다이스케, 토에지마 다네오미 등 강경 정한론자들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사이고 다카모리는 무력 침공을 주장하고 스스로 책임을 맡겠다고 자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반대 세력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면서 지금 전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하고 있었죠. 즉 일본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1개월 동안 계속해서 논쟁을 펼쳐요. 그렇다보니 일본 정계는 둘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이때 어떤 소리가 나왔냐면 조선에 파병하여 무력 행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었고요. 조선을 넘어 알래스카, 필리핀을 전부 다 점령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의 국력으로는 알래스카나 필리핀 등을 점령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호랑이를 건드리는 꼴이었으니 주변국 중 가장 약했던 조선으로 눈길을 돌리게 된 것이었죠. 이렇게 일본 정계가 둘로 갈라지다 보니 일본 정계가 심상치 않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중 정한론이 시기상조라 주장하는 오쿠보 도시미치를 중심으로 한 반정한론 세력이 메이지 6년 정변을 일으키자 정한론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일제히 중앙 정치계에서 퇴출당한 것입니다. 이때 사이고 다카모리와 사치마번 우사들이 일으킨 사족 반란을 일으키는데 정한론은 그 반란의 명분 중 하나로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사이고 다카모리와 정한론자들은 1877년에 세이난 전쟁으로 반정부 운동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물론 신정부군의 우세로 인해서 참패하게 되었고 정한론자들의 위세가 이렇게 줄어드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1880년대에 다른 정한론자들이 나타납니다. 이번엔 자유주의자에 의해서 나타났죠. 1880년 이후 후쿠자와 유키치 등 일본의 자유주의자들은 군국주의자들의 반대, 조선의 개혁을 일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논리를 펼칩니다. 그게 바로 갑신정변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갑신정변이 실패해요. 그래서 이들은 그대로 조선의 멸망을 바란다는 시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갑신정변 관련자들을 처형시킨 조선을 보고 조선을 야만족들의 나라라고 규탄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내세우는 논리가 조선 인민을 위하여 조선 왕국의 멸망을 기원한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어떤 나라가 조선을 점령하든가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든가 당시 조선을 멸망시키는 것만이 조선 백성들을 속박에서 풀어줄 수 있는 지름길로 본 것이었죠. 결국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퍼지다 보니 정한론이 국가 정책으로 채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일본은 조선 식민지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결국 1910년에 조선 식민지화를 성공하게 됩니다. 훗날 이런 팽창주의적 정책은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일으켰고요. 더 나아가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의 따끔한 딱밤 두 대로 끝나게 되었지만 극단적인 시각이 얼마나 무서워지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죠. 물론 오늘날 일본이 한국을 점령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소리겠지만요. 우리나라가 약해지면 언제든지 또 정한론과 유사한 사상이 대두가 되어 이전의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또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일 수도 있겠죠. 한반도는 예로부터 외세 침입이 많았으니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국력을 기르는 것이 최우선이겠죠.